우리 이 아이를 통해서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EM 패스터들에게 정말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사랑하는 이 아이들 다음 세대 다 놓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공교육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이 아이들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계속 그렇게 그러한 교육들을 받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깜짝 놀랐죠. 아,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미국 공교육에서 X와 X를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로부터 스며들어서 나중에는 정말 무서운 거죠. 미국 공교육.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평등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평등해야 될 것이 있고요, 평등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것은,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는구나. 정말 이 아이들을 살리려면 전략적으로 잘 깨어있고 또 공부해서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자녀 911 미국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영상을 켜고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이 하나님과 관련된 채널이고, 또 제가 말기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저를 치료해 주시고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많은 암 환우들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다음 세대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현재 지금 뉴욕 업스테인 뉴욕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미국 대학교 청년들을 향해서 또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고등학교 1학년 우리 귀한 청소년 그 자매가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 실은 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가 인터뷰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을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내어준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주제와 함께 연결을 시키고 접목을 시켜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친구의 어머니가 인터뷰를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인터뷰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이 귀한 우리 청소년 자매가 정말 발에 불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다 없어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죠. 목사님께서 현재 그 크리스천 뮤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길거리에서 영어로 찬양을 하면서 그 크리스천 뮤직하고 또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사역자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귀한 우리 청소년 그 아이로부터 제가 그 질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르네상스와 관련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 사상, 세큘러리즘, 세속주의, 이것들과 함께 접목을 시켜서 그 직업과 연결을 시켜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그 퍼스펙티브, 그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것들을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그 의문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부탁한 우리 귀한 청소년, 우리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미국 그 공교육에서 지금 있는데요, 주제가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 그 다음 인디비주얼리즘은 뭐 개인주의는 어차피 미국이 개인주의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세큘러리즘, 세속주의,
이 휴머니즘과 이 세큘러리즘, 이 세속주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을 보고 제가 준비를 하던 과정에 영적인 느낌을 받았죠. 아니, 고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된그 정말 그 아이에게 이 휴머니즘과 세큘러리즘을 통해서 너의 의견이 무엇이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서 순간적으로 영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아이들에게 이 미국 공교육이요,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과 세속주의 사상, 그리고 개인주의 사상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러한 사상들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하는 악한 영들의 그것들을 제가 캐치했다는 사실이죠. 왜냐면, 그 휴머니즘, 인본주의와 이 세큘러리즘, 세속주의는 제가 실제로 대학원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페이퍼를 쓰고 어사이먼트를 쓰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디스커션과 디스퓨리트한 내용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또 어떤 건전한 그런 비평적 사고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저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이 된이 아이들에게 인본주의와 이 세속주의 이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가르친다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깜짝 놀랐죠. 아,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미국 공교육에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로부터 스며들어서 나중에는 이 same sex marriage 아니면 homosexuality 동성애나 이러한 그 동성끼리 서로 결혼하는 것들 이러한 예민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찾으면서 리서치하고 귀한 청소년 아이가 저에게 질문들을 했을 때 어떠한 인본주의 사상들을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미국 공교육. 이 어린아이에게 휴머니즘과 세큘러리즘을 가르치면서 이것들을 이 아이들에게 간접적으로 그것들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휴머니즘에는요, 인본주의 사상에는 그 equality, 그 평등,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하는 것들, 그 다음에 discrimination 하지 않는 것, 그 차별하지 않는 것들, 평등을 강조하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인본주의와 인간의 평등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포장지를 가지고 이것들을 다 덮고 포장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평등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평등해야 될 것이 있고요. 평등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비춰봤을 때 분명히 성경적으로 위배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 공교육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이 아이들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계속 그렇게 그러한 교육들을 받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특히 기독교에서 자란 이 아이들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우리 귀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이야기했지만 목사님, 왜 게이나 레즈비언, 왜이 친구들은 교회에서 왜 킥아웃 해야 되나요? 왜이 친구들은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들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퀄리티, 이 평등이 아니고요.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휴머니즘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큘러리즘, 이 세속주의요. 이 세속주의도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세큘러하지요. 세속적이죠. 세상적이죠. 그것이 맞죠. 우리 크리스천 아이들에게는요. 이 세큘러리즘과 현재 크리스천, 이 뷰포인트, 이것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안에는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Holy Spirit과 그다음에 Evil Spirit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또한 그 EM 목사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시면요, 이 아이들은 엄청난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아이들은 다 세큘러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것은,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secularism, humanism 이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저희 크리스천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 그 아이들에게 무의식 중에 가르치면서 인본주의 사상과 세속주의를 그 아이들에게 입력시키고 집어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인디비주얼리즘은 저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미국은 개인주의 사상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인격과 그 한 사람의 어떤 의견의 존중,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더라도 그 한 사람의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음식을 오다하거나 무엇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음식을 오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의 바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은 인디비주얼리즘이 무조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한국은 컬렉티비즘, 단체주의고요, 집단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디비주얼리즘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인디비주얼리즘, 이 개인주의도요, 성경하고는 배치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디비주얼리즘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디비주얼리즘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라고 이야기하셨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그리고 46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들은, 크리스천들은요, 컬렉티비즘, 우리 집단주의입니다. 단체주의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꼭 친교회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펠로우십이 있죠.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밥은 먹지 않아요. 그냥 잠깐 티타임을 갖거나 아니면 커피타임을 갖거나, 심지어는 많은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마저도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바로 그냥 집으로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요, 인디비주얼리즘이 아닌 컬렉티비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끝으로 우리 이 아이를 통해서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간 이 아이에게 휴머니즘을 가르치고 세큘러리즘을 가르치면서 이것들이 지금 현재 너와 하고 있는 그것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인터뷰를 하라 그러고 그것들을 스스로 입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무섭고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EM 패스터들에게 정말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큘러리즘과 이 크리스찬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 크리스찬이가 바라보는 이 세큘러리즘과 이 휴머니즘을 어떻게 이 성경적으로 그 biblical perspective로 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사랑하는 이 아이들, 다음 세대 다 놓칩니다. 그래서 하루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매님인데요, 대학교 자매님인데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목사님은 차별을 하시고 왜 목사님은 반대를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의 그 의견을 존중해줘야지,
아무리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들은 분명히 잘 이해하고 이들에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미국에서 제가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 미국 사람들의 이 생각과 또한 이곳에서 자란 우리 2세, 1.5세, 우리 교포, 우리 한국, Korean American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너무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좀 뜬금없이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켜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이 아이들, 정말 이 아이들을 살리려면 전략적으로 잘 깨어있고 또 공부해서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러한 주제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영상을 켜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